자, 여러분들 바로 이 탄입니다. 오늘은 사파리 투어 스페셜로 할 건데 이 차량을 타고 이동할 겁니다. 재밌겠죠? 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 제가 버스 타고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은 몇 번 해봤는데 이렇게 지프 차량? 이렇게 4인용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건 처음입니다. 진짜 앞에서 가까이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살짝 떨리기도 한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라기 공원에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문이 하나가 열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네요. 여기 뭐 100만 볼트 같은 거 흐르나요? 아니, 주라기 공원을 봐서. 우와, 여기 앞에 뭐 있다. 와, 뭐야, 너네 뭐야, 찰떡같이 가만히 있네. 안녕. 오, 우와, 백호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어, 고기 안 먹고 싶은데. 소야 반항심. 산책하라고. 우리 다른 애들 보러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프라이빗이 되게 시크한 매력이 있어요. 와, 여기 사육사분도 정확하게 이름을 정확하게 아네요. 친구들이 더운가 봐요. 날씨가... 오늘이 날이 굉장히 습하고 더워가지고. 그쵸. 어디 있죠? 사파리 백호 중에 니모를 분양하고 있는. 우와. 오, 얘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쳐다보는 거 봐. 와, 너무 이쁘다. 여태까지 본 아이 중에서 가장 큐트하다. 두둥. 우리 백호 아가들은 약간의 짜증이 있어서 그런지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바로 두 번째 코스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 있을지. 네, 사자 만나볼 거예요. 사자요? 네. 오. 하얀 아프리카 청소부로 우와, 하이에나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 좀 작아 보이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엄청 큽니다. 우와, 한 골든리터리버 그 정도 많았네. 오, 이 라플. 우와, 사자다 여러분들. 우와, 우와,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거 처음인데 지금 털이 엄청 쭈뼛쭈뼛 있네요. 어, 이름 뭐예요? 강수예요. 강수 그냥 넣으면 되나요? 살짝 내밀어주시면 어, 미안해 강수야. 약간 포스가 있다. 와, 진짜 크다. 발바닥 보였어요? 순간 놀랐어요. 와, 이게 멀리서 봐서 그런 거구나. 쟤한테 앞발 한번 맞으면 날아가겠다. 우와, 안녕. 너는 샤샤. 샤샤야, 이거 하나 먹어볼래요? 알았어, 알았어. 어. 아! 오, 우와, 부르니까 진짜 일어나네요? 오, 예, 지금. 에버랜. 하비! 하비야! 우와. 오, 정확해요, 여러분들. 신기해요. 이것도 신기해. 와, 사육사님이 몇 번 부르니까 잠에서 깨가지고 엄청 귀찮을 텐데 불만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왔어요. 오,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사자 포크를. 아이고, 차를 아예 소지했구나. 차 있는 사자구나, 너가. 오이고. 그런가 봅니다. 방해 안 할게요. 오, 친구들이 차가 지나도 일어나지 않는구만. 오, 제가 주나요? 오, 이번에 닭다리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친구는 천하고요. 천하야, 천하 태평하구나 너는 진짜. 야, 너네 뼈. 우와. 우와. 여러분. 지금 사육사님이 지금 으르렁 하니까 얘도 또 하나 있어요, 대도가. 야, 대도 개인기 짱짱맨이다. 와, 이 사자가
사자가 진짜 엄청 많은데 네. 대략 몇 마리 정도가 있을까요? 오늘은 19마리 출근했어요. 아, 19마리요? 자, 다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세 번째 게이트가 열립니다. 첫 번째는 호랑이, 두 번째는 사자, 세 번째는 호랑이입니다. 아, 호랑이입니다. 어? 오른쪽으로 오네. 아, 왼쪽으로 오네. 안녕. 우와. 뭐야? 두둥. 지금 호랑이 친구가 차량에 올라와서 오, 눕는 거 봐. 너무 자연스러워. 이거 뭐지? 아, 너 무임승차구나. 아, 직원이에요? 오, 이제 내 이빨 보였어. 멋있어. 오, 뭐야? 제압한 거예요? 네, 그 친구가 대장이에요. 아, 대장이에요? 네, 지금 한마디 하니까 애들 다 물러났죠. 절로 가, 이거예요? 대박이다. 우와, 보셨죠, 여러분들? 여기 두 마리가 지금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여기 친구가, 대장인 친구가 움직여서 우엉 이러니까 바로 사라졌죠? 분호야, 대장아, 일로 와서 먹으세요. 자, 대장한테 제가 먹이를 한번 줍니다. 어? 어디로 오는 거지? 야, 설마 너 여기로. 어? 어, 알았어. 그냥 먹어. 그거 같다. 공포야. 뭐야? 뭐야, 이거? 은호야, 너 이거 다 보인다.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줄게. 미안하다. 아, 벌써 찍었어? 우와, 보스. 편집자님, 이거 모자이크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은호는 소중하니까요. 은호야, 다음에 보자, 안녕. 보자, 안녕. 흙 먹었어, 쟤 흙 먹어. 아, 제가 봐도 저는 처음 봤지만 굉장히 흐뭇한데요. 이 친구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성장을 보여서 맹수의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멋있고 흐뭇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 한국 호랑이에요? 아, 여러분들 아까 보신 호랑이는 인도의 이제 벵갈 호랑이고요.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던 호랑이입니다. 우리나라 현지에서는 만나보기 힘들지만 자세를 낮추고 절 사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네 번째 게이트입니다. 곰탱이 보러 갑니다. 귀여운 곰탱이들. 우와, 오, 곰이다. 안녕, 그 꿀 좋아한다네, 그 곰들. 저기 지금 두 마리가 있는데요. 어, 반달가성 곰인가요? 네. 아. 하얀 털로 진짜 모양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야생산에서는 사랑하기 힘든 애들인데 다행히 지리산에서 보호하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와, 나 돌 바위인 줄 알았어 사실. 지금 바위인 줄 알았는데 순간 지나간 게 우와. 오, 얘 반달 푸 아니냐? 너 푸, 푸우니? 힘찬이 안녕. 귀여워. 힘찬아, ASMR 한 번만 들려주세요. 오오오오. 와, 잘 먹네, 힘찬이. 힘찬이 몸무게 몇 킬로? 오, 여기도 곰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애들이 순서를 기다리는 건지 차가우니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히치 하이킹을 하고 있네요. 친구야, 너네 색깔이 다른데 뭐 앙컷수컷 다른 거니? 아니면 뭐니? 자, 이번에는 마지막 게이트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친구들이 있을지 해서 오늘은 이렇게 투어를 마쳤고요. 함께 해주신 사육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파리 투어까지 바로 2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제가 이번 계기로 다음에도 에버랜드 방문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다양한 생물들 더 가까이서 생물감 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